우리 국가혁명 배당당이 여러분들이 눈알 뒤집어질 정도로 온몸이 골병들고 새벽 별 보고 자녀들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렇게 열심히 출근하고 30년을 직장을 다녀도 항상 빚지고 돈은 늘어나지 않고 빚맞이는 이런 경제 구조를 만든 정치인들 이번에 쌍물갈이 온몸이 골병들고 자식들 보는데 부모로서 체면도 안 쓰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돈 벌어와봐야 맨날 빚만 늘어나고 돈은 안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만든 국회의원들 더 이상 놔둘 겁니까? 안 되겠죠? 네, 나는 국회의원 가반수를 왜 국민한테 요구하느냐? 그게 보답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과반수를 준다면 내가 저 국회에 들어가서 나를 지지하는 자들이 151명이 국회에 들어가면은 그건 혁명이 완수되는 겁니다. 그런 혁명을 위해서 국가혁명단 혁명배당금당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 군사 독재 정권 시대 70년, 80년, 90년대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60년, 70년, 80년, 90년 때도 우리 국민이 이렇게 빚지고 가계부채가 1600조가 되고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축이 되고 집도 사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하면 할수록 빚지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다닐수록 맨날 자녀들은 돈 타령하고 부모는 돈이 부족하고 부자재원에 갈등이 생기고 이게 뭡니까? 이래서 우리는 국민배당금 당을 택해가지고 국민배당금을 주는 그날부터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부모한테 그동안 불효했던 거 빚갚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한테 돈 받는 거는 개본 거예요. 국가에서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주는 거는 떳떳한 겁니다. 그거 받으면 받게 해준다면 여러분은 부모한테 엄청 효도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 일자리 없고 직장도 없고 고생하는데 그거 놔두면 나중에 거지 되기 십상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예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살벌한 이런 국회의원들 제도하에서 그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나라마저도 어떤 나라에 먹혀가지고 이상한 나라로 둔갑할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 국민배당금 150만원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인테리 국회의원들 한번 뽑아놓으세요. 앞으로 4년 동안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세금만 늘어나요. 그들이 상속세를 폐지해가지고 우리 토종기업을 살려줄까요? 안 살려줍니다. 계속 삼성그룹은 점점 우리 토종 지분은 작아지고 해외 자본만 지분이 늘어나서 삼성그룹이 결국 해외로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절반은 망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를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아주 TV를 보면서 그 회장이 재패가는 걸 보고 절거하고 있어요. 그런 농간에 녹아나면 안 됩니다. 이 삼성을 계속 삼성 임직원을 구속하고 재판하고 이거는 강대국들의 노름이에요. 강대국들의 노름이라 이 말입니다. 그 배 이면에는 강대국들의 음모가 들어있어요. 거대한 자본가들의 음모가 들어있습니다. 한국 토종기업 돈 잘 버는 기업 그거 뺏어가면 한국 절단 난다. 그러니 그 아들을 구속해라. 뭐 해라. 떠부시우고 정보 주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무너진 것도 그런 강대국들에서 삼성을 건드리면서 삼성을 흔들어서 그 기업, 그 알짜 기업 하나 뺏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이 들어있었고 그 일부분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삼성을 잡으려다가 대통령까지 잡아놓은 거죠. 그거는 강대국들의 음모가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은 쏟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토종기업을 잡기 위해서 정권동원을 들어가면서 대그룹을 대우를 놀아먹듯이 삼성을 놀아먹으려고 이런 음모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모든 걸 내다보고 있고 한 번도 미래를 예언한 것이 틀린 적이 없어요. 나는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 이미 거대 자본들이 삼성을 흔들려고 대통령까지 그 피해를 볼 걸 알고 해서 4년 안에 촛불 시위로 쫓겨난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국회 가서 개헌 주장한다 쫓겨난다 그랬죠? 그게 때마침 국회 가서 개헌 주장하다가 마지막 나간 거예요. 탄핵받는다 그랬죠? 이건 중대한 업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삼성 우리 토종기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정치인들이 나를 내가 뭐 검찰 준 일이 올라오면 갑자기 없어져 버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인터넷에서 내가 랭킹 올라오니까 갑자기 다운돼 버려. 조작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손 볼 거예요. 네. 손 보게 될 겁니다. 기성정당